팜스프링스라고 미국 LA 근교에 있는 작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최근에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팜스프링스는 일종의 계획도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다가 무려 200여 개의 골프장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주택을 분양해서 전원도시를 만든 그런 휴양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팜스프링스가 미국의 은퇴자들에게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저자가 그 팜스프링스를 방문했는데 다 좋은데 하나 참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도시에 가로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왜 이 도시에는 가로등이 없을까 알아봤더니 그 팜스프링스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가로등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왜 결의를 해서 없앴을까요?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은 바로 밤하늘의 별빛이라는 거예요.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인 별빛을 이 가로등을 켜므로 말미암아 그 별빛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해서 가로등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사실 가로등을 없애면 당장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밤길에 차가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길이 캄캄하면은 걷기에도 불안하고 뭐 이런저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의회에서 단지 이제 이 별빛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저자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더 높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 팜스프링스 의회가 결단을 통해서 가로등을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그런 가로등을 없애는 행위를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높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마치 팜스프링스 시의회에서 가로등 상대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가로등을 없애버림으로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저 별빛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결의하는 것처럼 바울은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세상 것들을 자기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학벌을 갖는다는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을 나왔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글쎄,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나는 서울대학을 똥처럼 생각한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 대단한 결단이에요. 어마어마한 지방.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팜스프링스의 시의원들처럼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다 붙잡고 아둥바둥하다가 가로등도 놓치고 별빛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 별빛을 붙잡기 위해서 가로등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축복이 뭔가 하면은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 안에 보면은 그런 결단을 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으세요. 불철주야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가로등을 포기한 성도들에게 별빛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가로등 깨버리고 별빛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왕에 우리는 가로등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하나님 별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게 뭘 뜻한다고 그랬던가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신령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신령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정말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를 볼 것인가? 설교 준비를 할 것인가? 축구를 포기하고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축구를 붙잡고 내가 나와서 오늘은 여러분 자습하십시오. 축구를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인가? 너무너무 갈등을 했는데 축구를 봤습니다. 2시간 내내 제가 축구를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유난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을 주셔서 짧게 준비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줄 없어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습하라는 말 하지 않게 해달라.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나는 축구를 봤습니다. 오늘은 자습하고 가세요. 이게 안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요, 제가 뭘 아둥바둥 아무리 10시간, 20시간 설교 준비해봐야 그게 극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축구를 보기로 했나이다 그러면서 축구를 본다고 해서 또 설교가 또 죽을 수지 않는 게 그게 또 설교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제게 어떤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느냐, 이게 관건이라면 목사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가정을 분별하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영안이 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안이 열려지면, 영적인 통찰력이 마음에 주어지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알게 되는 세 가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첫째로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뭘 알게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은 이 미래와 과거를 같이 어우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인생.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저나 예수 믿는 모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야 되는 겸손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을 때,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을 때, 내가 얼마나 꿈도 소망도 없을 때 나를 불러주셨던가.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미래적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기대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어떤 목사님 표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불러주실 때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반드시 거기에 부르심에 대한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인간인데도요 항상 이런 부담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맡았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헛소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여러분을 돌려보내면 저는 그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축구를 놓고도 갈등하겠냐고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갈등하겠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성의가 없고 제가 엉터리로 말씀을 전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건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이런 부담을 가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는 공연히 부르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7년간 이민 생활하다가 가족을 다 떠나고 하던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시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제가 붙잡았던 건 물질적인 거, 내 비즈니스 하던 가게 뭐 이런 거 다 내려놓는 대신에 그 자리에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았어요. 나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는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 항상 과거에 나 같은 거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깨닫게 된다는. 18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나오는 기업은 헬라어로 보면은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눈을 뜨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소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런데 유명한 설교가 존 스타트 목사는 BST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부분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고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해설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차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지금 누려야 할 것들, 이 순간에 누려야 할 것들은 첫째, 둘째,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려고 비슷한 단어, 동의어되는 단어를 네 개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힘, 그 다음 위력,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역사하심, 그 다음 능력. 그래서 고신대 길성남 교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원어를 설명했습니다. 이 힘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스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강력이라고 번역한 크라토스는 가는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설명한다는. 그런가 하면 역사하심이라고 번역한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는 내재된 힘을 말한다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능력이라고 번역한 듀나미스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라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덧붙여 부연 설명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동의어를 중복하는 것은 그 뜻을 세밀하게 구분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히 크심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능력의 무한히 크심을 오늘 현재 내가 받아 누려야 된다. 저는 최근에 월요일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 몇 명하고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요. 내 깡패 같은 애인. 그 제목만 가지고는 절대 안 볼 것 같은데, 근데 평론가들이 너무 평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래요. 요즘에 그 88만 세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20대 젊은이, 30대 젊은이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갈등하고 직장을 못 구해서 고뇌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주인공이 지방대학을 나옵니다.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는 이제 서울에 취업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취직한 그 직장이 석 달 만에 부도가 나와 쫓겨나버려. 실업자가 돼버렸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당장 여기 시골로 내려오라고 그럴 것 같아서 부모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자기 혼자 이제 지하 단칸방을 구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데다가 이력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에게 부족한 게 경력이에요. 요즘 말로 스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다가 자기한테는 질문도 안 건네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춤을 춰보라고 이런 그 얕잡아보고 그 심사관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심지어는 그 성적으로 내게 뭔가를 제공하면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이런 수치스러운 제안을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그 주인공이 피를 맞으면서 면접을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술에 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우리 오부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얼굴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내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오부 예배 와가지고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오부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지 매주마다 부흥회가 열려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렇게 절규하며 찬양을 할 때 엿새 동안 저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저런 사회에서 88만 원 세대라고 그렇게 참 비참한 그런 세대라고 규정지어지는 그런 절망이 저들에게 있었겠구나. 그게 자꾸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사실 그 영화를 조조해 봤습니다. 아침에 조조 할인 이것 때문에 교역자들에게 영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침 일찍 보고 그냥 쉬자고 이렇게 좋은 말로 했지만 할인하기 때문에 제가 조조를 보러 갔어요. 아침 일찍 이제 영화를 보고 시간이 엄청 그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엿새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고뇌하며 사시는 거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신문을 폈는데 아, 공교롭게도 그 영화에 대한 평론가의 글이 있는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니까 이 영화는 조금도 과장이 되지 않은 절제된 영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걸 가장 잘 묘사한 영화라는 거예요.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서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가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수없이 사회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직장에서 실직당한 어느 예수 안 믿는 젊은이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할까?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믿으면 복 받는다는 둥 막 이런 쉰소리는 막 떠들어대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제가 뭐 남의 설교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짧은 시간 운전을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분당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 선포되는 내 설교가 이런 뜬구름 잡는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교회로 제가 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화의 주인공보다 훨씬 더 마음 아픈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20대 초반에 이민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저는 뭐 인터뷰해가지고 취업에 뭐 잘리고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그 망노동 하는데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냥 얼굴 크고 이러니까 일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뽑아는 주는데 3일 있다가 쫓겨나고 4일 있다가 쫓겨나고 한 두 주 안 쫓아내면은 도저히 내가 못 견뎌서 알아서 그만두고 이 일을 뭐 열댓 번 이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그 쓰라림을 너무 잘 알아요. 쫓겨나고 지하철을 타면은요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기차가 안 쓰고 영원히 달리게 해주세요. 왜? 집에 가가지고 또 쫓겨났다는 이 말이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엿새를 보낼 때 내가 너무 우라통이 터졌던 건 뭐냐 하면은 주일이 되면은요 솔직히 교회도 안 가고 싶어요. 세수할 힘이 없어요. 세수할 힘이.
그래도 뭐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나 그래서 겨우겨우 주섬주섬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틀린 금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라는데 너무너무 우라통이 터지는 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진 게 지금 내가 직장이 취직이 안 되는데 홍해를 뭐 건너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쌓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는데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했나 막 싶고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아픔을 알고 설교하는 건지 이게 너무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은 너무 미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근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충고하는데요. 저를 너무 심하게는 미워하지 마세요. 내년에 신학교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요 항상 거기서 출발해요. 저는 신학교 교수님이 이찬수 목사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설교야 그런 평가 별로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깊어서 어디 쓰려고요. 저는 설교 교수님에게 A학점 받는 설교보다 우리 성도들의 엿새 동안의 아픔을 헤아리는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쫓겨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 복음이 죽을 때 천국 갈 때 쓰는 장롱 밑에 넣어두는 인간 도장이 아니라 오늘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안이 떠여지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내게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미래를 향한 소망, 이것이 우리가 영안이 떠여질 때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한 축복이 두 가지라 그랬죠. 앞에 두 가지 뭐였죠?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건 뭐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다가 참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셋 중에서 시차적으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현재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우선순위에서 3순위로 밀렸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첫째, 둘째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는데 도움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쓰레기더미에 던져져 있는 그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이 그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향해 그 이유 없이 돌을 던져 군중 심리에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죽어가면서 축복하고 죽는 걸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돌로 자기를 지금 쳐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것이 절망이 아니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요 나를 죽이는 것들이 내 원수로 끝맺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한 게 그는 하늘의 소망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로 절망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그 토요 새벽에 근래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걸 내가 근래에 처음 봤습니다. 그건 너무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아 내가 이게 뭔가 있다 그러면 그 와야 되는데 이게 에이 뭐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말하지 뭐 그러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아이 비 오네 아이 허리야 그러고 안 오신 분들 진짜 실수하신 거예요.
어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밖에 안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한이 됐어요. 내가 어제 그 박지혜 자매 연주하고 간증한 자매에게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오셨어야 돼요. 아, 왜 안 오세요? 하기야 뭐 어제도 뭐 엄청 오긴 오셨지만 아, 너무 오셔야 되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이 자매는요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연주자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듣기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는데 오직 이 딸이면 그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딸에게 모든 걸 걸고 또 이 아이가 워낙 착하고 그래요. 참 순수해요. 그렇게 잘 나갔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공부를 또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시리에 빠지고 의욕이 생기질 않고 그래서 점점 침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자매가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 복음이 능력,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제 여기 딱 들어서자마자 이제 여러분 인터넷으로 꼭 한번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떨려요. 나 원래 잘 떠는 사람이 아닌데 그 왜 그러냐는 자기가 설명하는데 자기가 독일에서 항상 분당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링크를 해놓고는 설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설교를 아예 켜놓고 살았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그렇게 우울증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저하고 그 사석에서 만날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 심지어는 목사님 너무나 자기가 우울하고 마음이 낙심에 대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연주 연습할 때 목사님 설교를 켜놓고 연습을 했대.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연주라는 건 굉장히 응감이 중요한데 또 제 목소리가 또 쉬어 빠져서 야!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연주가 됩니까 이게? 전 좀 저를 너무 자학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간혹 이 요돌성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연주를 연습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연습했대. 이 자매가 귀한 게 뭐예요? 현재 우울증이라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말씀이 자기를 치유한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소망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지 않으신다는 소망이 그에게 있어요. 정말 귀하신 분은 그분 어머니예요. 여러분 딸 하나 데리고 키우시면서 모든 걸 다 걸고 올인했는데 그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 간증 중에 그러더라고요. 남의 애들은 신나게 뻗어나가고 학교로 가고 이런 걸 보면 어머니 마음이 무너질 거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아이가 단니는 학교 교문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교문을 붙잡고 그 간증할 때 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어머니가 제일 좋은 날씨는 비 오는 날씨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미국 사람들이 보면 그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동양 여자가 그 이상하게 교문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중얼 그리면 그거 이상한 구경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 날은 구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았대는. 그렇게 여러분 그 부끄럽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여러분 그 어머니는 아이 다니는 학교 교문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겠냐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딸을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해 있는 우리 딸을 소망 가운데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그 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지금 독일에서 무슨 상을 받고 미국에서 무슨 상을 받고 무슨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하고 지금 무슨 전주 시향하고 연주를 하고 막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미리 그것을 보는 능력이 어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을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냐고. 아까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이분은요 고1 때 그 아들이 너무나 성실한 아들인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을 향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 아닙니까? 한국에서 치료하다가 뭐가 여의치 않았는지 남편은 직장 때문에 여기 남아있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백혈병 걸린 아들 데리고. 너무나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 준 기억이 나요. 예, 지금 담이 무너졌는데 네가 거기 깔려있단 말이야. 그러면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 따지지 말고 담에서 빨리 벗어날 길이 뭔지를 네가 연구해라.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안식년 때 동부에 집회를 갔더니 그 인습이라는 그 아이와 그 어머니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하는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하버드 대학.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암 주사 한번 맞으면 온 몸이 다 그 녹아내리는데 무슨 하버드 대학을 가는? 왜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방학이라서 지금 여기 와 있대. 학교에서요 말렸대. 너 지금 공부하면 안 된다. 너 건강이라서 공부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를 제자 훈련으로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삶에 대해 계획하는 게 계신다. 말씀으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 내년 5월달 마지막으로 이제 백혈병 완치 판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저는 어제 그 지혜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청소년들이 너무 적게 온 게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 좌절한 청소년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 말씀밖에 없는데 내가 이 자매 한 번 더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어우르는 이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세례받으시는 귀한 형제자매들 입교 학습받으시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이 시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입교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오늘 꿈을 꾼 우리 젊은이들이 입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 단위로 초청합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도 오시고 이쪽으로도 오시고 단으로 다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상징적으로 교회에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미에서 조그만한 꽃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도 오세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오고 당당하세요. 어깨 다 펴고. 그 왜 고개 숙이면서 나와. 당당하게 나오세요. 저를 째려보면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가족 그리고 나는 쟤랑 뭐 아무 관계가 없지만 너무 내 쟤를 축복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지금 나오세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부모님들 다 나오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껴안아주세요. 사랑으로 껴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디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입교하는 이 아이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꼭 껴안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손을 잡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시고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세 가지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꼭 껴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요. 이제 단위로 조금 자리를 옮겨주시고 세례받으신 분들 나오세요. 세례받으신 분들 다 나오셔서 이 앞쪽에도 서시고요. 단위로 다 올라오세요. 세례받으신 분들 나오시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 또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누구든 좋습니다. 다 나오셔서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앞을 향해 나서주시고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누구든지 나오셔서 축복합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입술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입교받는 아이들에게도 축복을 손을 뻗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앞으로 더 나오세요. 자기 말씀 앞으로 더 나오세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평화 평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족들 더 나오세요. 세례받은 가족들, 남편, 우리 아내 누구든 나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 오늘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당신의 몸에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주님 이름으로 서로서로 축복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옆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치유 지체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현재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천국 갈 때 쓰리고 장롱 속에 넣어두는 인간 도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꺼냈을 통장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에게 소망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데 남의 자식들은 저렇게 뻗어나가네, 내 아이는 우울증에 걸려 방에 누워있는데 교실 문을 학교 교문을 붙잡고 비오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이 치유를 향한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고 이 단위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 몸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합심해서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현재 필요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필요한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장차 누르게 될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 귀한 세례받은 지체들, 성령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하는 모든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성령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삶에 넘쳐나기를 회복,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삶에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에.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회복,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득하기를 삶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계시는 분 꼭 포옹 껴안아주세요. 사랑을 전해주세요.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장롱 속에 묻어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끄집어내시고 오늘 이 시간 사용하시고 내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1절 4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게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오늘 사연은 복음의 능력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있는 분들에게 지금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내려주십니다. 아멘.